현재 경찰청은 김순호 국장 관련 취재에는 답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김순호 국장은 자수는 했지만 동료들의 구속에 영향을 끼칠 진술은 하지 않았다며 밀정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죠. 저희 제작진이 당시 인노회에서 직책조차 없었던 최동 씨를 경찰이 어떻게 파악하고 수사 대상까지 올렸는지를 물었는데요. 김 국장은 문자로 모르는 내용이라 드릴 말이 없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김순호 국장은 특채 시험을 쳐서 정당하게 경찰이 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함께 보시죠. 제가 추사파 활동을 한 것에 대한 염증 그리고 추사파가 주체 사상이 갖고 있는 공포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전향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헌 끝에 경찰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노회라는 단체 명칭은 무엇이고 어떤 단체입니까 도대체? 이적단체입니다. 네, 지난 2020년 대법원은 인노회가 이적단체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리고 구속된 인노회 회원 15명 대부분이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노동운동가에서 공안경찰로 변신한 김순호 경찰국장. 경찰 입문 후에는 이례적으로 빠른 승진을 했다고 하는데요. 순경 공채자가 경위로 승진하기까지 최소 15년이 걸리는 반면 김순호 경찰국장은 4년 8개월 만에 초고속 승진을 한 겁니다. 김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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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노회 회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순호라는 분이 네. 인노회를 팔아먹는 것뿐만 아니라 인천 지역 노동운동을 다 팔아먹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당시 인천 지역에 노동운동을 했던 많은 그룹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고구마 줄기 엮듯이 대공성가로 끌려가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은 뭘 했을까요? 그분이 승진은 그 결과물이 아니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인천 부천 지역 공단에서 10여 개 업체의 노사 분규를 배후 조종해온 인민노련 17명이 오늘 치안본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김순호 국장이 경찰에 입문한 8월 인천 지역 민주노동자 연맹에 대한 내사에 들어갔고 두 달 뒤 회원들이 줄줄이 연행됐습니다. 그해 12월과 그 다음에 초 인천과 부천의 노동운동가들이 연이어 연행되며 대공수사의 표적이 됐습니다. 그 지역에서 활동했던 김 국장이 자신의 경험을 수사에 이용했을 거라는 의혹입니다. 김순호 국장은 대공 요원으로 특채되고 불과 1년 뒤에 치안본부장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범인 검거에 공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김 국장은 빠른 승진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초고속 승진을 했다, 채용 이후에 엄청난 보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특기는 딱 한 번, 나머지는 제때 시험으로 승진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위에서 경사는 특진을 했습니다. 이건 반제 반파쇼 민주주의 혁명 그룹 사건이었고요. 네. 대통령 표창을 받은 건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의 사건 유공으로 받았습니다. 사회주의 혁명을 선동해온 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투쟁 동맹이라고 하는 단체가 좌익단체를 구성해서 각종 노동운동을 배후 조정하려 했던 조직원 15명이 오늘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습니다. 그는 1995년 한 노동단체 회원 15명을 구속한 사건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구속됐던 노동단체 회원들을 수소문했습니다. 그 결과 한 사람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봤던 팀장급이라던 사람이 김순호 씨 아니었나? 이름은 알 수 없었으니까요. 뭐 김상무, 김전무, 뭐 박전무 이런 식으로 불러요. 본인들 명의가 우리들한테 밝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하명 사건이다. 하명한 거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원을 구속을 시켰구나. 사건을 아주 큰 사건으로 꾸려야 그런 포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조를 탄압하는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내용으로 신문을 만들어 한번 배포했을 뿐 별다른 활동을 한 적이 없었다는 주장. 이런 운동권들이 쟁쟁한 학출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노동자들이거든요. 90%가 다 노동자예요. 그냥 중졸, 고졸, 현장 노동자들, 위장 취업이 아니라. 다 노동자들이 했으면 뭘 얼마나 했겠어요.
당시 경찰의 수사 발표는 사실과 다른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그동안 서울 지하철 노조와 마창노련, 현총련 등 대규모 노동단체의 간부들과 접촉을 갖고 우리나라 노동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하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리산 피아골 등에서 빨치산식 산악훈련도 해왔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아니, 능력이 있어야 배후 조종을 하죠. 지리산 등 빨치산 전적지를 순례하면서 산악훈련도 실시했다.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지리산 산행을 한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딱 1회 정도 모여서 우리 좀 단합대겸해서 지리산을 가자. 그냥 이제 했다면 뭐 단순한 신문 배포, 그러니까 집회에 나가서 그 정도 한 거, 아니면 그것조차도 없이 친구 만나러 왔다가 부속된 친구도 있고요. 또 얼마나 놀랬겠어요. 활동한 게 없는데 내가 왜 국가보안법으로 구속이 돼야 되냐, 이런 황당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김순호 국장이 몸담았던 보안국의 수사관들에게 약 일주일 동안 강압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조사실을 딱 보면 안에 욕조가 다 있어요. 그 욕조를 딱 보는 순간 뭐가 연상이 되겠어요? 박종철 씨 공물고문 사건이 얼마 안 되던 상황이잖아요. 진술 거부를 하면 너 지하실에 데려 들어가서 물고문을 좀 맛을 봐야겠냐?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고 실제로 끌고 갈 듯이 제스처까지 하는 이런 이제 공포감을 조장을 하죠. 북한에 대한 사냥 공무 아니면은 직접 지령을 받거나 이런 것들로 이제 많이 조작을 해왔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것도 나오지 않고 끊임없이 그쪽으로 연결시키려고 집요하게 조사 과정을 진행을 했어요. 거의 밤을 안 재우고 맞춰지게 되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두려우니까, 무섭고 두려우니까. 15명 중 12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문순덕 씨는 이적 표현물 유포 등으로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일선에서 노동을 하면서 자기들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쟁이라든지 투쟁의 형식으로 나아가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되게 되는 거지. 활동의 수준이나 내용이나 그러니까 경찰에서 수사하고 정리한 그런 위험성이나 조직성하고는 굉장히 거리가 있을 거예요. 2007년 문순덕 씨는 민주화 운동 관련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여기 마을 인근에 LNG 발전소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같이 이제 반대하고 발전소 측과 협상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 과거를 폭로하면서 저 빨갱이다. 주민들하고 이간질 시키려고 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이해하시기는 했지만 두려움의 대상이 되죠. 저 사람 보면 빨갱이. 이런 게 자동으로. 공안 경찰로 활약했던 김 국장. 자신의 행보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민주화운동이나 순수한 노동운동을 탄압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헌신을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본인이 얘기하는 그 순수한 민주주의 어디까지 뭐를 민주화하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어제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다 현실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아, 그렇지 않습니까? 노동조합 하나 만들기 위해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고 그 노동조합 하나 만드는 그런 모든 과정에서 다 그 문제를 공안의 문제로 다 다뤘던 거예요. 그 공안의 문제를 그렇게 다루었던 인간들이 자기가 순수한 민주주의, 민주화를 탄압한 적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건 저는 아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김순호 국장에게 특진을 안겨준 사건의 주인공입니다. 1991년 동료 회원 12명과 함께 구속됐을 때 북한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재판 사건을 통해서 또 특진을 했다라고 어떤 얘기 들으셔서 깜짝 사실 놀랐어요. 이적 단체라 했을 때 그 적을 이롭게 하는 게 북한을 이롭게 한다는 거였잖아요. 근데 저희는 북한의 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적 활동이 아니다, 우리는. 이적 단체를 구성하고
이적 표현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 등으로 그는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우리 사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바꿀까? 뭐가 잘못됐을까? 그러니까 국가 존립 안전 자유민족 기본 선거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분들 재심하면 무죄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데 그걸 갖다가 본인의 전향해 가지고 이런 사건 때문에 만약에 특진을 했다 그런다면 이거는 저 정치적 신념을 떠나서 인간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정말 그 같이 했던 사람들에 대한 아주 심각한 어떤 배신 행위 아닌가. 경찰국 신설을 두고 과거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큰 희생을 겪은 끝에 해체됐던 치안본부의 부활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습니다. 행안부 경찰국의 첫 수장이 된 김순호 국장. 인권 탄압을 자행해온 치안본부에서 활약했던 그를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 자체가 곧 경찰의 중립성 훼손의 역사이고 경찰의 중립성 훼손의 상징이다. 그 민주화 운동 세력들을 와해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들을 펼쳤던 거고 그런 활동들의 일환으로 그 내부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을 경찰의 공안특채에 함으로써 그 경찰의 그 공권력을 남용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 경찰국이 옛날 과거 치안본부 시대의 그 유물이거든요. 예, 그 치안본부 시대의 유물 속에서 출세하신 분이 예, 이 시대에 돼가지고 다시 출세해서 그 자리에 오니까 뭐라 그럴까 뭐 황당하고 왜 굳이 그분이었느냐. 예, 왜 굳이 그분이 돼가지고 그 당시의 아픈 기억을 다시 국민들한테 보여야 되는 것이냐. 김순호 국장이 수사했던 사건 당사자들은 당시 경찰 수사가 부풀려지고 왜곡됐다고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 국장은 문자로 이해가 안 되는 억지 주장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국 신설이 치안본부로의 회귀라는 여론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찰국의 초대 수장이 치안본부의 밀정이었다는 의혹은 경찰국을 만든 정부의 진위를 의심하게 합니다. 논란 속 출범한 경찰국의 첫 수장이 된 김순호 국장. 시민들은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에 대한 명쾌한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PD수첩에서는 1970년대 불황인 시설에 강제로 격리 수용됐던 피해자와 가족들의 제보를 기다립니다.